저는 고객한테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믹서 트럭을 사고 나서 드럼을 수리하는데 대략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강한 스틸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도스 스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믹서라는 차가 다른 차에 비해서 무지하게 지금 오래 쓰는 차예요. 수명이 좀 길죠. 심지어는 뭐 20년에서 30년까지 쓰니까. 차가를 오래 쓰니까 드럼 쪽도 일반 철판보다는 하독스를 써서 내 마모성이나 부직성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차를 폐차할 때까지 쓸 수 있게 좀 써야 돼서 하독스를 맞는 선택을 하시죠. 이왕이면 일반 철판보다는 다 하독스를 요구를 하세요. 저희 현대자동차 쪽에서 산업 수요는 한 2,700 대 600 대 정도 선이고요.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도 하독스 드럼을 적용을 하고 판매 신장이 좀 많이 됐어요. 지금은 회사 방침이 다 하독스. 하독스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원가 부담이 코스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. 추가적으로는 약간의 경량화를 했습니다. 뭐 자세한 무게는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기존 드럼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좀 더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을 적용하는 데는 하독스 드럼이 쓰는 게 가장 편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. 뭐 1부터 10까지라고 보시면 만족도가 10이 이제 제일 만족하다고 보시면 9에서 8.5 90점 이상은 되겠죠. 상당히 저 품질은 드럼 쪽을 많이 하독스 적용하면서 계산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. 90점.